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보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 고2 2016년 11월 29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우리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흐름을 파악하고 흐름이 바뀌는 게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 여기 앞에 라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얘는요, 눕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거짓말 하는 것. 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떠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특정한 경우에 자, 그것은 여전히 도덕적으로 어떨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자, 그럼 우리가요, 거짓말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예를 들기 시작해요. 자, 예를 왜 들죠? 부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흐름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 가보면요. 이번에 이분도가 있어요. 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영의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나는요, 지금 거짓말하는 게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당신의 신뢰를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자,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지킵니다. 뭐가 맞을까요? 약화시킨다. 그래서 undermine.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여기 however이라는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however은 흐름을 바꿔주고 있죠. 자, 그러나 굉장히 가끔은요, 이러한 해를 끼치는 영향은 어떨 수 있어? 자, 우리 유추해 보세요. 앞에 안 좋았으니까 이번에 거짓말 하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be outweighed. 자, 이 표현을 꼭 별표 치고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수동태 말고 능동태의 형태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자, 우리가 A가 B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 그러면 가치에 있어서 누가 더 가치가 있는 걸까? 가치에 있어서는 A가 더 가치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요, 선생님이요, 얘를요, 수동태 형태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썼을 때, 이번에는 그러면 가치가 바뀌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이로움에 의해서 압도되어지는 거니까, benefits, 이로움을 고르셔야겠죠. 결함이라는 drawbacks는 지금 맞지가 않네요. 자, 거짓말로부터 유발된. 자, 그러면서, 야,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For example. 만약에 누군가가 굉장히 심각하게 아파. 그럼 이 거짓말하는 게 생명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자, 반면에 그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요. 거짓말 안 하고 이번에는 사실을 말해요. 그럼 안 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것은, 자, 뭘 유발하냐면 우울감을 유발해요. 왜냐하면요. 어떤 우울감이냐면 그 피지컬, 신체적인 쇠약을 어떻게 가속화시키는 걸까? 감속하는 걸까? 가속화시키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게 이때는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요. 단어 정리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단어 정리해 보시면요. undermine, 악화시키다, 약화시키다, 그리고 offer, 지키다라는 뜻이 동의어를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자, 우리 이로움이라는 benefits 있었고, drawback 결함이 있었죠. 자, 얘는 선생님 표현도 중요하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C번에서 가속화하다, accelerate랑 지금 감속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우리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